저희가 영화가 좋을수록 말이 많아져요. 맞아요, 맞아요. 오늘 영화가 저는 너무 좋아서 또 광민규 배우도 아마 좋게 봐서 말이 좀 많을 예정이에요. 2016년도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. 실화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맞아요, 영화예요. 맞아요. 예, 그... 또 칸에서 상을 받고 뭔가 젊은 감독으로서 자 영화를 이제 찍어내봐. 우리를 놀라게 해줘. 이런 그런 압박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올리마키가 느꼈을 그런 부담감과 압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올리마키에 관심이 가셨다. 이 영화가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다룬 영화이지만 스포츠보다는 삶을 더 밀착하게 다루고 있다는 지점이 되게 매력 있는 스포츠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제목이 혼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. 올리마키의 행복한 날들인지 올리마키의 가장 행복한 날인지. 근데 영화를 보면서 올리마키의 행복한 날들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. 제목은 그게 아닌데. 왜냐하면 뭐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연을 날리면서 행복해 한다거나 사랑하는 여인과 마지막에 웃는 그런 얼굴들, 해맑게 목욕탕에서 물놀이 하면서 웃는 장면들.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진짜 승자는 올리마키가 아닐까. 마지막에 우여곡절 끝에 승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혹은 패배를 한다던가 이러므로 인해서 감독, 관객들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데 예, 자극을 주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 올리가 그리고 그 승부를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잖아요. 그것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말이 없고 같이 그냥 걷고 같이 웃고 같이 뛰고 같이 물수제비하고 그런 공기가 너무 잘 담긴 영화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. 정말 사랑하면 별로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. 이런 영화를 계속 찍으면서 배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너무 좋잖아요, 맞아요. 영화가. 정말 이런 영화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다면 인생이 너무 행복한 날들일 것 같아요. 가장 행복한 네. 날이 아니라 날들.